저는 이제 이번에 방화범죄를 좀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건데 법률에서 보통 대부분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들이 많아요, 형법상에. 그런데 유일하게 실화, 실수로 불을 저질러도 처벌하는 것이 방화예요.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실화도 처벌하는 것이 이제 방화범죄입니다. 또 지금이 그런 계절이죠. 계절이죠. 네. 그리고 계절상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죠, 지금 뭐 이 건조한 시기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춥사랑 홍보관이 있어요. 네. 산불과 관련된 전시관인데 와, 여기는 숲의 사계절. 소리도 난다. 숲과 그게 효과. 아, 되게 낭만적이다. 강원도의 낭만이 있는 것 같다. 아, 낙산사 화재 장면인가 본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네요. 너무 실감나게 만들어놨다. 삶의 터전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냥. 자기 삶의 역사가 다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사실. 저도 현장에 많이 출동을 해봤거든요. 근데 칼꼬리처럼 생긴 그걸로 일단은 잔불 제거를 위해서 막 긁어냅니다. 근데 이럴 때 시신이 만약에 있으면 신체 일부가 이렇게 뜯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들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트라우마가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끔찍하죠. 그래서 아주 위험한 곳이 이제 결국 불이죠. 방화를 저질러서 증거를 인멸한 사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방화가 범행 도구로까지 진화한, 불을 질러서 살인의 도구로 사용한 범죄입니다. 방화로. 방화로 살인을 저지른. 방화살인. 방화살인이요. 양양에서 2014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강원도 양양 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웃집 여자가 돈 때문에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학부모 관계로 두 분이 만납니다. 같은 동네 사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였는데 채무 관계 때문에 사이가 나빠져요. 가해자가 빚독촉을 받으니까 범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친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수면제를 먹이고 여기저기 불을 질렀어요. 아이들과 이 어머니는 사망한 거죠. 불이 나니까 주변에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인 이 사람이 소방이 도착하는 순간에 막 달려들어서 저 안에 사람이 있다고 막 구호를 해달라고 막 이렇게 목격자인 행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름 끼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사가 이제 어려워지고 그런 이제 배경이 되었는데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목격자 행세를 했던 이 여성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스스로 비관을 해서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가 죽은 거다. 막 이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해요. 경찰이 화재가 다 진압되고 나서 다시 한번 집을 수색하자라고 하는 과정에 신발장 안에서 이 돌아가신 분이 자기한테 돈을 빌려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간 차용증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이 발견되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현장에서 그 방화로 의심되는 흔적들이 많았다고요? 특히 화재 현장에 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화재 감식을 할 때 하는 것이 일단 바닥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한다 그러는데 정말 삭하고 호미 이런 걸 갖고 와가지고 싹 다 드러내요. 그리고 바닥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나무질을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물결 형태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현장에서는 몇 군데의 발화원이 있었어요. 몇 군데에서 불이 질러졌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전기 누전, 배선, 가스 이런 부분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많은 경우에 사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거는 주로 전기 합선이 가장 많거든요. 전기 합선으로 이제 불이 일어났을 땐 달라큰이라고 하더라고요. 달라큰. 달라큰이란 거는 이제 합선 같은 걸로 아주 높은 온도의 그 발화가 시작된 거예요. 네. 보통 2, 3천도 가까운 온도가 된대요. 구리 녹는 점이 1000도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 구리 선이니까 구리가 녹아서 완전히 구형 상태가 돼요. 그랬다가 굳어요. 그러면은 이게 동글동글한 방울처럼 생긴 반짝반짝거리는 흔적을 남기게 돼요. 처음에 만약에 이런 달라큰이 있으면은 유전이나 뭐 이런 합선이구나고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은 적어도 전기에 의한 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피해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거든요. 네. 대부분 장호적인 노력을 할 때 보면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욕실이나 물이 있는 곳으로 가죠. 네. 싱크대, 욕실, 창문 이런 데서 발견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냥 바닥에 흩어져서 사망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호흡기를 검사를 해봤더니 전부 검정매가 다 묻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렇게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장호적인 노력을 못했다면 약물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이미 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검 시에 약물 검사를 훨씬 더 많이 의뢰를 하죠.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량의 수면제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죄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단서가 되어 있는 거죠. 가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방화를 저질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수사에서 더 밝혀진 것이 이 사건이 나기 3일 전에 자기하고 살고 있는 내연남을 방화살인을 시도한 흔적이 또 발견됐어요. 지난달 강원도 양양에서 방화로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내연남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내연남의 보험금 1억 7천만 원을 가로채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그 심리적인 성향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방화로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풀어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네. 5년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자기가 화상을 입은 흔적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불을 지르다가 자기가 화상을 입은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사람들은 그 빛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궁지에 처해 있는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화가 선택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자신한테 친숙한 이 방화라는 방식을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이고요. 방화범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방화범은 일단 태운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죄명이 많이 달라져요. 대표적인 게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고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건조물 또는 주거를 위해서 사용되는 뭐 선박, 기차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태웠을 때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되고요. 사람을 상해하게 이르거나 또는 사망하게 되는 결과까지 나오게 된다면 네. 이것도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자체가 더 높아요. 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처벌하고 있어요. 이미 형법으로도. 네. 결국 양형은 어떻게 받았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형이 구형이 되고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났죠. 그만큼 위험성이 있고 계획적인 범죄다라는 것을 법정에서도 인정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양양 일가족 방화 사건이 방화가 범행 도구로 진화한 이런 형태라면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정남규 사건인데 방화가 네네. 성범죄와 살인으로 진화하는 경우 최근 서울 남서부 지역에서 여성들이 잇따라 피습되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보라매 공원에서 20대 여대생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노상에서 하던 범죄가 어느 정도의 휴지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나타났을 때는 훨씬 더 진화해서 침입과 방화가 함께 벌어지는 그래서 그 이후 사건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방화가 이루어졌고요.
서울 봉천동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범인은 둔기를 휘두른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매 3명이 주택 화재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범인은 자매의 머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 투입되었던 유영철, 정남교, 강호순을 보면 방화 범죄가 다 있어요. 사실 유영철도 쓰레기더미, 뭐 자동차 상당히 많은 곳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데 강호순도 자신의 처와 장모를 불을 질러서 살해한 이런 사건이 이제 밝혀졌었죠. 어쨌든 연쇄살인범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의 대상 범죄가 뭐냐면 살인, 살인, 성범죄, 그리고 방화예요. 아, 방화가 거기 들어. 방화가 그러니까 세 개의 사건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극이 사소하게 시작을 해서 멈추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고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절대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화 범죄도 처음에는 쓰레기 때문에 몰래 불을 지르고 막 사람들이 뛰쳐나오면 막 즐거워하던 이런 감정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불타는 것도 보고 싶은데 더 큰 쾌감을 얻기 위해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잔혹해지는 경향성이 반드시 존재해요. 마약 중독과 같아요. 이건 중독 범죄랑 비슷하거든요. 작게 시작한 약물이 점차 내성이 생기면서 약물이 양이 늘어나고 횟수가 늘어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세 가지 범죄는. 정남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서 따라가서 막 공격하고 찌르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다가 아, 이거 갖고는 이제 안 되겠는데? 그래서 침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장악을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살해하고 가면 되겠구나. 그게 점차 더 자극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불을 질러서 온 일가족을 다 살해하겠다. 이걸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정남규의 방화 현장 가보신 건가요? 네. 제가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 그 방화 사건 현장에 다 제가 나가봤는데 불을 도주로에다만 질러요. 큰 창문이나 출입문 이런 곳에 다 불을 질러서 결국은 일가족이 다 사망한 케이스가 빠져나가게. 심지어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젓가락을 구부려가지고 문고리에 이렇게 걸어놓고 방범 창살이 있잖아요. 그 반지하 같은 곳인데 피해를 입은 곳이 거기에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범 창살에 먼지가 가득한데 두 줄의 손잡이가 딱 있는 거예요. 물론 장갑 자국이긴 했지만 그래서 야 이걸 정말 불을 지려놓고 그 안에서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그 죽어가는 모습을 얼마나 이놈이 바라봤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는 막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결국 만들어서 수사팀에 브리핑을 했는데 범인의 족적이 장음방으로 이어지고 또 여성과 아동이 있는 방만 집중됐다라는 것에서 이 소심한 공격성을 지닌 자라고 분석을 했고요. 평상시에 자기 의사표현이 미숙하고 네네. 자아정체성이나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배하는 상황이 됐을 때 공격성을 훨씬 드러내면서 오랫동안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탐문을 할 때도 실제 범죄자는 반대적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수사팀에 제안을 했었었죠. 그 내용이 이제 결국은 체포되고 나서 정남규의 성향하고 상당 부분 일치를 하고 있었어요. 정남규는 다른 요원들하고 제가 같이 면담을 하느라고 이제 옆자리에 이렇게 앉았었는데 정말 그 살인 현장을 추억하면서 막 불이 활활 타는데 내 심장이 타는 것 같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실제로. 그 쾌감의 순간을 돌이켜보듯이. 그래서 전형적인 장형분이 고조되는 유형의 네. 범죄자구나.